라번 문제입니다. 라번 문제는 문제 나의 경우에 정지할 때까지 마찰력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는 건데요. 알짜임이 물체의 한 일은 알짜임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. 이 K가 되는데요. 그래서 알짜임은 중력이랑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돼 있고, 결국 마찰력이 물체 한 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, 이거를 이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, 마찰력이 한 일은, 운동에너지 변화량에서 중력이 한 2이 될 거예요. 이렇게 되고, 중력이 정지할 때까지 물질 한 2는 아까 구했다시피 mg약이죠.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 2분의 1 mv 제곱이 됐으니까 정지할 때까지 변화량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고, 여기는 아까 mgr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가지고 마찰력이 물체 한 일은 네, 이렇게 나오죠.